고성 갈무봉 자연휴양림이 문을 열었습니다. 울창한 편백숲에서 휴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접근성도 뛰어나 체류형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갈무봉산 자락입니다. 수령 50년 이상의 편백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 갈무봉에 축구장 86개 규모의 자연휴양림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군이 기존 산림욕장의 휴양림 전환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입니다. 휴양림에는 고성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숲 도서관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 전시장, 어린이 체험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수만 그루의 편백나무에서 뿜어내는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숙박시설도 조성됐습니다. 하루 최대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펜션 7동이 들어섰는데 3동만 우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고성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펜션 7동을 더 지어 자연휴양림을 지역의 체류형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성을 넘어서 전국의 최고의 숲속 힐링센터 공간으로서 자리하게 할 수 있기까지 우리 다 같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숲 해설과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영과 거제로 가기 전 지나가는 관광지였던 고성. 갈무봉 자연휴양림 개장으로 머무는 관광지로의 탈바꿈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